안녕하세요, 캐럿입니다. 오늘은 안봉제 아이템 몽땅 리뷰예요. 제가 나름의 연말 기획으로 봉제 몽땅 리뷰랑 안봉제 몽땅 리뷰를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어떤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영상은 안봉제 리뷰입니다. 말 그대로 봉제가 아닌 아이템들 중에서 언박싱 아직 안 한 거 모아서 가져왔고요. 첫 번째는 쿠지매니아에서 명탐정 코난 쿠지했던 아이템이라서 먼저 쿠지 영상 보고 오실게요. 아예 뒷번호거나 아예 윗번호가 좋거든요, 저는. 33번? 파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거 열쇠고리. 열쇠고리는 괜찮아. 아예 뒷번호 괜찮아. 한자와 씨 나오죠. 야! 52번! 어? 근데 이거 그거야. 꽤나, 왜냐면 10번부터는 그거예요. 타월이야. 아 진짜? 네. 아 파일 아니니까. 그래도 괜찮다. 네. 아, 얘가 멋있다, 그죠? 네, 얘라 하자. 바로 뜰게요. 아, 느낌이 괜찮아요? 우와. 이렇게 타월이랑 고무참 받아왔어요. 저는 A상 아니면은 요 고무참에 있는 요 범인, 깜장이 범인이 위시였거든요. 근데 이 로봇참은 뽑고 나서도 이 안에가 랜덤이기 때문에 요 깜장이를 뽑을 확률이 굉장히 좀 적었단 말이죠. 하지만 제가 깜장이를 뽑았습니다. 범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게 어렸을 때 보기에도 되게 신박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 싶었고요. 이 러버참들이 다 야광인데 야광으로 빛났을 때 제일 어울릴 것 같은 게 이 범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뽑았지 뭐예요? 다음은 수건이고요. 수건 종류는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고른 이 수건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가지고 얘를 골랐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 수건은 다르다, 이 수건은 좋다 이런 느낌의 설명서가 같이 들어있고요. 좀 굉장히 부들부들한 느낌이에요. 일반적인 쿠지 수건보다는. 쿠도 신이치, 에도가와 코난. 굉장히 상징적인 코난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죠. 다음은 미녀와 야수 쿠키예요. 저의 언니가 이번에 한국 들어올 때 일본 나리타 공항을 경유해서 왔거든요. 경유지에서 구매한 쿠키고요. 제가 미녀와 야수 좋아하니까 미녀와 야수로 사다 줬습니다.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 느낌으로다가 루미에르랑 콕스워스 있고 이쪽에 벨 있고 테이프도 뭔가 잘 떨어지는 그런 테이프예요. 이 상자를 소장하고 싶은 저한테는 너무 좋은 포장이네요. 과연 안엔 뭐가 들어있을지 저도 아직 몰라서 너무 두근거려요. 짜잔! 아? 아, 안에는 다소 심플하군요. 아니다. 허, 너무 예뻐. 이렇게 두 가지 일러스트가 또 패키지로 되어 있어요. 무도회 장면하고 야수의 성. 안에는 이렇게 랜덤하게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나 봐요. 여기에는 포트 부인이 그려져 있네요. 뭔가 쿠쿠다스 냄새가 나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쿠쿠다스보다는 더 바삭하고 더 달고 더 크림이 많은 그런 느낌의 과자였어요. 엄청 고급진 맛이네요. 다음은 토이스토리 몬스터 주식회사 지퍼백이에요. 요거 삐까뚱씨가 태국에서 사다 줬고요. 큰 지퍼백이랑 작은 지퍼백이랑 이렇게 세트예요. 그래서 런남이 도시락 사줄 때 간식이나 과일 넣어주기 딱일 것 같아가지고 구매해봤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빳빳한 그런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선물 포장할 때 포장지 대용으로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캐로피 퓨로랜드 실사 버전 마그넷입니다. 이거 퍼레이드 버전이라고 하나요? 아리님이 산리오 퓨로랜드 가신다길래 거기에 캐로피 인형 탈 버전 엽서 있으면 하나만 사다 주세요 했는데 엽서는 없고 이 마그넷이 있어가지고 이거 사다 주셨어요. 캐로피 덕후로서 이런 좀 특이한 캐로피 굿즈 지나칠 수 없죠. 뭔가 비율이 익히 알던 캐로피가 아니라서 또 재밌는 그런 마그넷이에요.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배경지랑 같이 붙여놓겠습니다. 지금부터 리뷰할 이만큼은 다 아리님이 일본 여행 다녀오면서 주신 선물인데요. 요거는 사은품으로 받은 비매품 키티하고 요 친구 아크릴 키링입니다. 제가 또 비매품 요런 거 좋아하는데 요거 받았어요. 뭔가 돈 주고도 살 수 없다라는 느낌 좋지 않나요? 요 망아지는 털피라는 친구인가 봐요. 같이 바구니에 들어가 있고요. 너무 귀여워요. 제가 좋아하는 리본 모티브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다음은 키티랑 턱시도 쌤. 얘네는 그냥 판판이 아크릴 키링이 아니라 옆에 보면 살짝 그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엠보스 스티커 있죠? 그런 느낌 마냥 약간 가운데가 좀 더 볼록해지는 그런 키링이에요. 유니콘을 타고 있고요. 이렇게 사탕 모양 참이 각각 달려가지고 귀여운 것과 달콤한 것의 조합을 좋아하는 저한테 딱이죠? 뒤에 이렇게 각자 이름도 쓰여져 있어요. 세기말 갬성. 다음은 캐로피 동그란 피규어인데요. 특이하게 이렇게 과자 포장지 같은 데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뭔가 오뚜기? 그런 캐로피고요. 아주 동글동글합니다. 근데 얘는 요 껍질 안에 들어있는 게 아무래도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 요거 껍질째로 보관해야겠어요. 다음은 캐로피 크레페 아크릴 키링. 요거는 산리오 카페에서 구매했다고 들었어요. 이 친구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아이템들 리뷰 아레인 영방 아리님 채널에 있으니까요. 그 영상 진짜 재밌거든요. 여러분께도 추천드릴게요. 요렇게 캐로피가 크레페의 한 재료로서 들어가 있는 그런 아크릴 키링인데요. 귀엽지 않아요? 크기도 큼지막하고 귀여운 것과 달콤한 것의 조화. 아크릴 키링이 전체적으로 연두색 베이스가 깔려있어서 더 캐로피스럽고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아리님의 선물인데 저랑 아리님이랑 빈님이랑 커플 아이템이에요. 요렇게 시계 반지고요. 제 거는 하트 모티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하트 모티브도 좋아하기 때문에. 게다가 요 가세 위에 반짝반짝 인간 까마귀가 못 참는 디테일이죠? 아리님이 일본 여행하실 때 손에 짐 많고 그러면은 핸드폰으로 시계 보기 힘들잖아요. 그때 이렇게 반지 시계 끼고 있다가 요렇게 시간 확인하셨다고 하네요. 반지를 끼니까 뭔가 엄청 세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짜잔! 다음은 키덜트비님이 주신 건데요. 키덜트비님이 선물 받은 옷에 세븐틴 호시의 포토카드가 같이 사은품으로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호시 포토카드 저한테 주셨어요. 호시가 모델로 있는 코드그라피에서 나온 포토카드고요. 뒤에는 호시가 직접 그린 그림과 사인과 멘트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돈 주고도 못 사는 비매품?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들 리뷰해봤어요. 역시 연말답게 친구들로부터 선물 받은 거, 친구들 도움으로 구매한 거 많았고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유튜브를 하기 전보다 조금 더 행복한 연말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과 귀여운 거, 재밌는 거 마음껏 나눌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고요. 다음 한 해도 잘 부탁드릴게요. 요거를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요거 제가 최근에 구매한 거고요. 저는 샐러드 마켓에서 구매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제가 안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아이템인데요. 짜잔! 헬로키티 달콤이 기차예요. 다른 제품들이랑 이렇게 연결도 가능한데요. 저는 요 단품만으로도 예뻐가지고 얘만 구매를 해봤어요. 뭔가 주먹왕 랄프에 나오는 바넬로피 자동차 같은 느낌도 들고 굉장히 좋은 퀄리티예요. 너무 예쁘죠, 디테일 하나하나. 이렇게 바퀴도 진짜로 돌아가고요. 도색 상태도 너무 좋고 조형도 진짜 잘 나왔어요. 이렇게 자그마한 인형들을 태워주면 더욱더 귀여워지는 그런 달콤이 모티브의 기차입니다. 구매하기 전에는 이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